레이스 무늬 패턴으로 네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리여리 여성스럽고 컬러에 따라서 화사하면서 단아하기도 하고요. 섹시하기도 한 그런 시스루 룩을 보는 듯 합니다. 무늬 패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꽃을 테마로 한 그런 레이스 무늬의 모티브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방을 만들고요. 또 가방의 전체적인 쉐입이 이 튤립의 꽃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죠? 튤립의 꽃 모양을 닮았고, 자, 가방줄까지도 너무 예쁜데요. 자, 가방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모티브 안에 있는 시그니처 무늬 패턴, 이 방울뜨기가 가방줄까지 쫙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 통일감, 그 다음에 테마가 하나로 묶이는 뭔가 완성도, 이런 게 굉장히 돋보이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피 블랙 컬러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블랙 컬러랑 레이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가방이 이렇게 섹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이번에 루피 블랙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자, 네트도 보시면 이렇게 숭덩숭덩한 네트가 아니라 약간 잔잔한 네트입니다. 저는 네트백을 써보면 약간 숭덩한 것보단 이런 잔잔한 게 활용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느낌. 진짜 시스루 룩을 보는 듯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만들기 재료 정보와 만들기 가이드 설명 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일단 난이도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모티브로 뭔가 가방을 만들면 괜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얘는 어려운 가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티브로 가방을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얘는 13개의 모티브를 만듭니다. 모티브 1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그재그 빼뜨기로 나중에 한꺼번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영상에 제가 깨알 설명을 담아놨으니까 그냥 그거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방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가방은 들고 다니는 토트백이고, 자, 크게 숄더백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요 사이즈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 큰 숄더백에 같은 경우는 모티브의 단수를 6단을 떠서 13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면 되고, 토트백은 모티브를 5단만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티브 개별의 단수를 조절을 해서 토트도 만들 수 있고 숄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원하는 타입으로 선택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 자, 만들기에 사용한 실은 루피 실입니다. 루피 실은 40g짜리 소콘이 있고 200g짜리 대용량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고, 토트백은 40g 루피 3볼, 숄더백은 40g 루피 4볼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요량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남는 자투리 실을 제가 이용을 해서 예쁜 카드 지갑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요것만 탐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요렇게 생긴 카드 지갑인데, 이 네트, 이 만든 모티브를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들면 돼요.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자, 이번에 아주 예쁜 거, 안에 안감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안감을 이렇게. 명품 느낌이 나는 스웨이드 안감을 넣어봤는데요. 자, 안감까지 넣으면 엄청 어려워지지 않을까, 게다가 지퍼까지 달았으니 진짜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시지만 여러분 진짜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안에 있는 스웨이드 안감이 꿰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접착식 스웨이드입니다. 이게 스티커처럼 붙여져요. 편물에 붙여지는 그런 안감을 썼기 때문에 바느질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지퍼만 바느질을 해주면 되는데, 지퍼도 이렇게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달아주면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얘를 연결하기 전에 평면으로 펼쳐놓은 상태에서 지퍼를 달았어요. 그래서 바느질하는 거 엄청 쉽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퍼를 달아주고 접착식 스웨이드로 안감을 붙여주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얘를 연결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만들기 과정이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방을 하시는 분들은 자투리 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지갑을 하나 완성을 하시면 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갑을 나는 좀 여러 개를 만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자, 200g 대용량을 하시면 큰 숄더백 하나하고 이 지갑이 최소 3개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용량을 가지고 지갑까지 여러 개로 활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착 스웨이드가 되게 커요. 이게 크기 때문에 하나 산다고 해서 이게 지갑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엄청 좋습니다.
자, 광목 파우치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하고 싶은 분만 하시면 되고요. 광목 파우치를 넣어서 쓰면 아무래도 이 자잘한 짐이 빠지지 않으니까 좋겠죠. 예,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 네트도 약간 잔잔하고 광목 파우치를 안 넣는다고 해서 얘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종이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완전 탄탄합니다. 저는 면사보다 종이실이 훨씬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같고, 제가 가방을 만들다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새 것 같은 가방이 종이실로 만든 가방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광목 파우치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들 가방 레이스 시스루 백입니다. 오늘 저랑 한코한코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오늘은 모사용 5호 3mm 사용합니다. 자, 모티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모티브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작은 거는 토트를 만들 수가 있고 큰 거는 숄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단수 하나가 얘가 더 많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에 따라서 토트에서 숄더로 예, 바꿔서 만들 수가 있고. 자, 모티브를 살펴보시면 모티브는 굉장히 쉬운 패턴입니다. 이렇게 방울뜨기랑 이 브릿지 니트가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뜨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손땀입니다. 자, 손땀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이렇게 네트 구조로 돼 있는 건 사슬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땀이 촘촘해야지 이 네트 부분이 조금 단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피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바늘을 사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제가 보통은 루피는 3.5mm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모티브인데 네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mm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손땀 차이가 조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들면서 손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는 조금 촘촘하게 뜨시는 게 정갈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 손땀 잡는 거는 제가 만들면서 예, 가이드 드릴게요. 맨 처음에 매직링을 잡을 건데요. 보통 우리가 매직링 할 때 이렇게 잡아서 한 번만 이렇게 감아주는데, 이번에는 조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감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꼬리실을 이렇게 네 손가락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두 손가락에다가 두 손가락에다가 두 번 감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감아줬어요. 자, 이렇게 감아준 상태에서 바늘 가지고 와서 매직링 안으로 통과한 다음에 본실을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가 준비입니다. 이 두 줄을 잡아줘야지 조금 탄탄하게 잡혀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4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사슬 잡으실 때 바늘에 딱 맞춰서, 딱 이렇게 딱 맞춰서 사슬을 최대한 요렇게 조금 촘촘하게 잡아주는 게 예쁘게 나와요. 자, 사슬 4개 했고, 지금 있는 사슬 4개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예요. 사슬 하나, 둘, 셋. 요건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하나는 사슬 하나. 자, 요렇게 돼서 사슬 4개를 맨 처음에 만들었고, 자,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앞으로 11개를 더 만들어줄 겁니다. 자, 바늘에 실 감고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자, 한길긴뜨기가 진짜 손땀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자, 길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바늘에 실을 감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통과해서 쭉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나쁘다, 뭐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종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가 약하고 예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쭉 끌어놓은 상태에서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하면 키가 엄청 길어지고, 이 종이실 이 밑에 이 지지하는 이 기둥이 굉장히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실로 할 때는 이렇게 손땀을 잡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자, 바늘에 실 감고, 자, 매직링 안으로 바늘 통과한 다음에 실을 끌고 오는데, 끌고 올 때 사슬 하나 되는 땀 정도만 끌고 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바늘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지 않고 실을 끌고 왔을 때 이렇게 45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요 상태에서 앞
앞에 두 줄 통과, 그 다음에 두 줄 통과. 자, 요렇게 잡으셔야지 이 밑에 하는 지지대도 이게 단정하게 나오면서 딱 봤을 때 꼬임이 예쁘게 나와요. 자, 종이실 손땀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 생얼을 보는 듯하게 손땀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실로 잘 뜨시는 분들이 손땀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손땀 연습하실 때 울실이나 아크릴이나 면사나 이런 걸로는 그렇게 빨리 늘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실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손땀이 진짜 빨리 늘어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했으면 사슬 하나. 자, 이렇게 됐어요. 한길긴뜨기 해볼게요. 맨 처음에 나쁜 예로 했던 한길긴뜨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면서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돼 있는 상태에서 실 감고, 자, 나쁜 예입니다. 실을 쭉 끌어옵니다. 자, 길죠? 끌어온 실이 긴뜨기 하나 하는 길이 정도만큼 길어요. 여기서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를 해버리면 키가 이렇게 엄청 길어지죠. 근데 매단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큰 것들이 모여들면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3년간 유튜브로 뜨개 활동을 해보면 한길긴뜨기 들어가는 패턴에서 사이즈가 크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길긴뜨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쁜 예, 얘가 좋은 예입니다. 얘처럼 해주셔야지 이 모티브가 예쁘게 나와요. 자, 손땀 설명 드렸고, 자, 실 감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통과해서 사슬 하나 되는 길이 정도만 실을 끌고 옵니다. 앞에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자, 요렇게 잡아주셔야지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앞에 사슬 4개 한 것도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겁니다. 자, 실 감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자, 사슬 하나 되는 땀 정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앞에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요렇게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세트,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하나가 세트예요. 그거를 지금 제일 앞에 거 한 것까지 포함해서 12세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쭉 만들고 오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세트, 그거를 1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금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부분이 12개가 나와야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해서 12,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 하나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났고, 자, 이 상태에서 매직링을 오므려 줄 건데요. 자, 우리가 한 줄만 감았을 때는, 자, 요 꼬리실만 당겨주면 되는데 얘는 두 번 감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한 줄도 당겨줘야 됩니다. 자, 한 줄을 잡아서 일단 당겨봅니다. 근데 이상하다, 안 당겨지죠. 자, 요거를 당겨보고 안 당겨지면 다른 한쪽을 당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져요. 쭉 당겨지죠. 그래서 얘를 오므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오므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실을 잡고 쭉 오므려줍니다. 아주 지나치게 힘을 많이 주면 얘가 똑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힘 주지 마시고 적당히 오므려줍니다. 완전히 얘가 다 오므려지지는 않아요. 한 요 정도 공간이 남게 될 겁니다. 요 정도가 정상이고. 자, 요렇게 됐으면, 자, 꼬리실 놔두고, 요거는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처리를 해줄게요. 자, 요렇게 된 상태, 지금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났죠. 자, 만나는 부분이 여기 사슬 4개 해줬던 부분입니다. 자, 사슬 4개 한 여기 아래 공간이 있죠. 여기 아래 공간에다가, 자, 여기 공간입니다. 공간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이 끝이 났습니다. 자, 12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한길긴뜨기가 12개고 그 사이에 사슬 하나씩이 다 모두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1단이 끝났고, 자, 여기서 사슬 하나, 둘, 두 개 해줍니다. 다시 같은 공간, 여기 빼뜨기 해줬던 그 공간에다가 실 한번 감고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실 끌고 올 때는 말이 없어도 사슬 하나 되는 땀으로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됐죠.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 하면 바늘에 걸린 줄이 세 줄이 걸렸죠. 세 줄 한꺼번에 통과 한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단은 한 길긴뜨기 세 개가 모아 떠진 이 방울뜨기 하나랑 사슬 세 개. 요게 한 세트입니다. 그거를 12번 반복하면 돼요. 지금 한 세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한 길긴뜨기, 한 길긴뜨기 사이에 우리 사슬 하나 돼 있죠? 그 아래 공간. 이 공간마다 이 세트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죠. 실 감고, 사슬 하나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는데 사슬 하나 되는 땀까지만 끌고 옵니다. 자, 이렇게 길게 끌고 오면 안 이뻐져요. 자, 사슬 하나 되는 땀으로 조절해 주시고 앞에 두 줄만 통과. 자, 이렇게 됐어요.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 또 실 감고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앞에 두 줄만 통과. 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늘에 걸린 줄이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에요. 네 줄을 한꺼번에 통과.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됐습니다. 하나, 둘, 두 세트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하나 아래 공간. 실 감고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 실 감고 다시 같은 공간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온 다음에 앞에 두 줄만 통과. 또 실 감고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 자, 그러면 바늘에 걸린 줄이 네 줄입니다. 네 줄 한꺼번에 통과. 자, 방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 방울은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세 개를 모아 떠서 만든 방울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사이 사슬 하나 아래 공간. 자, 여기 공간. 자, 공간들이 쭉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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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실 감고 공간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 또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앞에 두 줄만 통과. 자, 바늘에 걸린 줄은 네 줄이고 네 줄을 한꺼번에 통과. 자, 방울 하나 만들었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세트를 만들었어요. 자, 앞으로 네 세트 한 거 포함해서 12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단 쭉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패턴 반복해서 왔습니다. 자, 방울뜨기 하나, 사슬 세 개가 한 세트고 저는 지금 11개 만들어줬고 마지막 한 군데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군데. 자, 실 감고 사슬 하나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실 감고 또 같은 자리 실 끌고 와서 앞에 두 줄 통과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 개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앞에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하면 네 줄 걸리죠? 네 줄 한꺼번에 통과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방울뜨기 한 개에 12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 2. 자, 방울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자, 마무리는, 자, 지금 맨 처음에 방울 만들어준, 주고, 첫 번째 여기 사슬 있는 부분 있죠, 위에.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요렇게 됐고, 자, 여기 사슬 3개 돼 있는 요 아래 공간으로 코이동 시켜줍니다. 자, 코이동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번 더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코이동을 시켜줬고, 자,
이제 세 번째 단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같은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지금 짧은뜨기 해서 생긴 V코, 자, 여기 V코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겠습니다. 자, 첫 코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슬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사슬 조금 촘촘하게 단정하게 잡아주시는 게 예쁩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했고 그 다음 공간으로 갑니다. 사슬 3개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짧은뜨기도 조금 눌러서 해주시는 게 예뻐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에 걸린 본실을 한번 살짝 당겨주면 얘가 조금 이렇게 압축이 돼서 조금 정갈해집니다. 자, 이렇게 사슬 하나, 둘, 셋. 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개돼 있는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 공간으로 가서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실 감고 끌고 와서 앞에 두줄 통과, 실 감고 다시 같은 공간 바늘 넣어서 앞에 두줄 통과, 실 감고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어서 두 줄만 통과, 네줄 걸렸죠? 네줄 한꺼번에 통과, 사슬 하나, 둘, 셋. 자, 우리 두 번째 단에서 해줬던 패턴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이 방울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실 감고 앞에 두줄 통과, 두줄 통과, 두줄 통과 해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3개, 바늘에 걸린 줄은 네 줄, 네 줄을 한꺼번에 통과해 줍니다. 자, 방울 하나 만들었죠? 사슬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간으로 가서 짧은뜨기 해주고 본실 당겨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공간으로 가서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본실 당겨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준 거.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방울 하나, 사슬 세개 만들어줍니다. 실 감고, 방울 하나. 방울 하나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다시 같은 공간에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네줄 통과, 사슬 3개.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방울하고 방울 사이에, 자, 여기 짧은뜨기가 2개 있고, 이 브릿지 네트, 이렇게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되는 이 사슬 3개 아래 공간이 하나, 둘, 셋. 3개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단은 쉽지만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자,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돼 있는 상태,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본실 조금 당겨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공간 가서 짧은뜨기. 본실 한번 당겨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들어가는 패턴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방울 하나, 사슬 세 개입니다. 실 감고,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 네줄 한꺼번에 통과, 사슬 세 개. 지금 만든 거한번더 똑같이 반복합니다. 방울 하나, 하나, 네줄 한꺼번에 통과, 다음 사슬 세 개.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공간 가서 짧은뜨기 해주고, 분실 한번 당겨주고, 사슬 하나, 둘, 셋. 그 다음 공간, 짧은뜨기, 분실 당겨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여기. 자, 지금 여기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여기는 이 사각형 모티브의 네 개의 꼭지점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패턴이 항상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했어요. 자, 그 다음 넷.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만들어줍니다.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 자, 방울 하나 만들었고요. 사슬 하나, 둘, 셋. 다시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미완성 한길긴뜨기 3개로 방울 하나 만들어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공간에는 맨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 그 부분을 만나죠.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 표시링 빼준 짧은뜨기 V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됐고 또 그 다음 공간으로 코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짧은뜨기 첫 코 짧은뜨기에 빼뜨기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사슬 3개 아래 공간으로 바로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빼뜨기로 첫 코에다가 연결을 시켜준 상태에서 자, 그냥 기둥 사슬도 없고 그냥 요 상태 그대로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와서 바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짧은뜨기로 해서 생긴 V코가 조금 누워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첫코 표시 해놓습니다. 자, 짧은뜨기 됐죠? 사슬 하나, 둘. 짧은뜨기 사슬 3개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모티브 1, 2, 3, 4, 네 번째 단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해준 다음에 본실을 조금 이렇게 당겨줘야지 조금 단정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둘, 셋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여기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자, 여기 코너 들어가는 예, 패턴입니다.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자, 여기 코너 부분 들어가는 패턴. 자, 계속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울뜨기 두개된게 지금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지금 브릿지 네트가 하나, 둘, 셋 있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마지막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인데 이 가운데에서만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 가운데 브릿지 네트에만 짧은뜨기가 2개 들어가고 그 사이에 사슬 3개가 들어가요.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짧은뜨기 사슬 3개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을 그냥 짧은뜨기하고 사슬 3개만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다른 데랑 조금 다르죠. 자, 다른 데는 짧은뜨기하고 사슬 3개 들어가는데 여기는 짧은뜨기가 하나, 둘 들어가고 그 사이에 사슬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요거 빼먹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여기 코너 부분 패턴 완성되면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브릿지 네트 여기 아래 공간에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셋. 다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줍니다. 자, 요거 안 하고 그냥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이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사슬 세개 아래 공간 짧은뜨기 해주고 짧은뜨기 한 다음에 조금 본실 당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예, 단정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또 그러면 코너 부분 만났죠?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해줍니다. 방울 하나.
마실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 부분과 이쪽 부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코너하고 코너 사이에 브릿지 네트가 하나, 둘, 셋, 공간이 하나, 둘, 셋 있는데, 자, 여기 가운데에서만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가 들어갑니다. 두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짧은뜨기 사슬 3개, 여기도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에 코너 부분은 아랫단과 동일하게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4 네 번째 단 하고 있습니다. 자, 쭉 한번 완성해 보고, 자, 여기 방울, 여기 코너 부분까지 하고 마지막 연결하는 건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 패턴 반복해서 쭉 왔고요. 그러면 자, 이제 사각형의 형태가 명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이 사각형의 네 군데 꼭지점에 들어가는 패턴이 지금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자, 그 부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죠. 자, 마지막 코너 부분 여기 패턴 넣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 해주고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자,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방울 하나 사슬 세 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 사슬 세 개 아래 공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본실 한번 당겨주고, 그 다음에 사슬 세 개하고 빼뜨기하고 코이동을 시켜서 이 브릿지 네트의 중간까지 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고 모양도 좋지가 않아서 이번에 조금 변형된 연결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짧은뜨기 된 상태에서 사슬 하나만 해줍니다. 사슬 하나. 자,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V코에 표시링 빼주시고,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자, 여기 지금 방금 표시링 뺐던 짧은뜨기 V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긴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긴뜨기도 땀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줍니다. 긴뜨기. 자, 요거는 뭐냐면 사슬 3개를 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로 대체를 해서 지금 한 긴뜨기는 사슬 2개를 대체하는 긴뜨기예요. 자, 요렇게 변형되게 해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이 브릿지 네트 중간에 지금 마지막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변형된 연결을 함으로써 이제 이 중간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위치를 잡아준 거예요. 자, 요렇게 변형돼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짧은뜨기 돼 있는 상태 사슬 하나만 해주고, 자, 맨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줬던 V코 여기에 실을 감고 긴뜨기를 하나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지금 만들어준 여기 아래 공간 여기 보시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한번 당겨주고, 지금 짧은뜨기 해서 생긴 V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첫코 표시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자, 패턴 잘 만들어졌는지, 모티브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자, 네 번째 단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려면, 자, 여기 꼭지점 부분, 꼭지점 부분, 여기 방울뜨기 돼 있는 부분 제외하고, 그 사이에 사슬 3개 아래 공간, 브릿지 네트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얘를 이렇게 딱 가렸을 때 지금 가운데 있는 브릿지 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쪽 면도 볼게요. 여기 방울, 방울 한 거 빼고 이 사이에 브릿지 네트 사실 세 개의 아래 공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쪽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쪽도 보시면 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의 브릿지 네트가 이 꼭지점 사이마다 바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 가운데 네트에서 요거 조그맣게 만들어준 거,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에서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토트를 만드실 분들은 이번에 뜨는 다섯 번째 단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숄더를 하실 분들은 앞으로 두 단을 더 떠야 되는데, 자, 일단 토트백 모티브 완성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숄더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백 하시는 분들은 자, 다섯 번째 단이 마무리입니다. 자, 이 마무리하는 방법, 토트백 다섯 번째 단 마무리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거는 숄더나 토트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표시링까지 달아놓은 상태에서, 자, 사슬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 자, 여기 있죠? 여기 아래 공간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꼭 본실을 한번 당겨주세요. 그래야지 모티브가 예뻐집니다. 자, 이렇게 됐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네트, 사슬 3개 아래 공간 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고, 본실 한번 당겨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 바늘 넣고, 짧은뜨기, 본실 당겨주고, 사슬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여기 방울뜨기, 방울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3개 아래 공간을 만나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실 당겨주고 사슬 3개. 다시 같은 자리 짧은뜨기 하나, 실 당겨주고 사슬 3개. 자, 이번엔 코너 부분이 이렇게 방울뜨기가 들어가지 않고 똑같이 브릿지 네트가 들어가는데, 자,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사슬 3개를 두번 넣어주는 겁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요렇게 됩니다. 자, 마무리 단에서는 방울뜨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 방울하고 방울 사이 사슬 3개 아래 공간 만나기 전까지 각 브릿지 네트 여기 5개 부분에는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해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하고 본실 꼭 당겨줍니다. 사슬 3개. 그 다음 또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 여기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자, 이러면 코너 부분에 사슬 3개 아래 공간을 만나죠? 여기는 짧은뜨기 사슬 3개를 두번 넣어주면 됩니다.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자, 한번더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사슬 3개. 자, 요렇게 됩니다. 이게 한쪽 면, 지금 한쪽 면을, 예, 딱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너 부분, 여기 방울뜨기 위에,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온 거, 요거 빼고, 그 사이에 있는 네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나오면 맞아요. 요거 두개 뺍니다. 코너 부분. 요거 빼고,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쪽 면한번더 가볼게요. 자, 여기 코너 부분 만나기 전까지 각 자리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그 다음, 자, 여기에도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 짧은뜨기, 사슬 3개. 자, 코너 가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해주면 이제 코너 부분 맞나요? 방울방울 사이에 있는 사슬 3개 아래 공간엔 짧은뜨기 사슬 3개를 두번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사슬 3개. 요렇게 됐습니다. 자, 코너 부분,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빼고, 이 사이에 있는 네트의 개수가 1, 2, 3, 4, 5, 6, 6개가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쪽 면 마무리 해보고, 자, 저랑 여기 연결하는 거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백 하시는 분들 모티브 다섯 번째 마무리 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토트백 다섯 번째 단 마무리 단, 자, 마지막 코너 부분까지 완성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완성을 해준 거예요. 양쪽 코너, 여기 사슬 3개, 사슬 3개 돼 있는 거 빼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네트의 개수가 1, 2, 3, 4, 5, 6, 6개가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자, 코너 부분,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자, 사슬 3개 해주고,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사슬 3개를 다 해주면 이쪽 부분만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슬 2개만 해줍니다. 하나, 둘. 2개 해주고, 첫코 표시링 빼주신 다음에, 표시링 빼준 여기 짧은뜨기 V코에다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빼뜨기가 사슬 하나 역할까지 해줘서 길이가 사슬 3개 해준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만 사슬 2개 하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 마무리고 여기서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실 끌고 와서 매듭. 그다음에 실은 한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하고 얘쭉 빼줘요. 빼주고 이렇게 조금 당겨줍니다. 그러면 토트백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티브가 모두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에 이 네트 개수, 여기 코너 부분 사슬 3개 아래 공간, 사슬 3개 아래 공간 빼고 모두 6개씩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쪽도 지금 여기. 자, 이쪽은 한쪽 면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시작과 마무리에서 여기서 조금 쪼개지죠. 얘도 똑같습니다. 코너 부분 빼고 사슬 3개 아래 공간, 네트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트백 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고, 지금 만든 이 모티브, 다섯 번째 단까지 뜨는 이 모티브를 지금 한거 포함해서 총 13개를 만드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된 모티브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로, 세로 재면 9.5cm, 9.5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는 다림질을 해준 거고 얘는 안 해준 겁니다. 지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루피실은 다림질을 해주면 예후가 아주 굉장히 좋고, 이 가방은 다림질이 필수로,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야지만 예쁘게 나오는 가방입니다. 다림질 하는 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지금 생긴 꼬리실도 제일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거총 13개 만들고, 이제 연결하는 거 들어가면 돼요. 숄더백 모티브 다섯 번째 단, 여섯 번째 단 이제 들어갈 겁니다. 토트백이나 숄더백이나 모티브 네 번째 단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숄더백이 한단더 많은 그 차이만 있어요. 숄더백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짧은뜨기 하고 지금 표시링 달아놓은 데까지 이제 앞에 영상을 보고 쭉 오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셋 해주고 지금 그 다음에 사슬 3개 아래 공간 네트 부분이 하나, 둘, 셋 있죠.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해줍니다. 각 네트 부분에 짧은뜨기 사슬 3개를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 사슬 3개 아래 공간,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사슬 3개 해주고, 자, 짧은뜨기 하고 조금 당겨주셔야지 예후가 좋고 정갈하고 예쁘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코너 부분 만나죠. 코너 부분은 전단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입니다. 실 감고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방울 하나 됐고 사슬 3개. 자,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방울 하나. 만들어줬고, 사슬 3개. 자, 코너 부분 똑같아요.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코너 부분을 이렇게 동일한 모양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네트 사슬 3개 아래 공간이 1, 2, 3, 4, 5 다섯 개가 보일 겁니다. 1, 2, 3, 4, 5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를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짧은뜨기 사슬 3개,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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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뜨기 사슬 3개 해주고, 자, 코너 부분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코너 부분은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입니다. 방울 하나, 사슬 3개, 또 똑같이 방울 하나, 사슬 3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쪽을 쭉 완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방울 방울 있는 거 빼고, 여기 빼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네트의 개수가 1, 2, 3, 4, 5, 6 6개가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1, 2, 3, 4, 5, 6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쪽도 지금 사슬 3개 아래 공간이 1, 2, 3, 4, 5 이렇게 있죠. 자, 여기는 각 네트마다 짧은뜨기 사슬 3개를 쭉 해주고 코너 부분 패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마지막 코너까지 해주고 연결하는 거 저랑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숄더백 모티브 다섯 번째 단 마지막 코너 부분까지 패턴 반복해서 쭉 와줬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부분에 방울 하나 사슬 3개, 방울 하나 사슬 3개 돼 있고, 그 왼쪽으로 사슬 3개 아래 공간 네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짧은뜨기 실 당겨주고 사슬 3개 해야 되는데, 자, 전단에 연결했던 거랑 똑같이 갑니다. 짧은뜨기 한 다음에 사슬 하나만 해주고, 자, 긴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자, 표시링 뺀 짧은뜨기 V코에다가 실 감고 긴뜨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긴뜨기,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기둥 사슬 하나, 여기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조금 당겨줍니다. 자, 첫 코 표시 짧은뜨기 해준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여섯 번째 단 마무리 단이에요. 자,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여기 코너 부분에 방울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코너 부분에도 브릿지 네트가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자, 짧은뜨기 돼 있는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셋. 자, 여기 네트마다 짧은뜨기 사슬 3개를 반복해 줍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도 짧은뜨기 하고 당겨줘야지 좋아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사슬 3개. 자, 그러면 코너 부분 방울하고 방울 사이 사슬 3개 아래 공간을 만납니다. 여기는 여기 짧은뜨기 사슬 3개를 두 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쪽 면 한번 저랑 더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 방울하고 방울 사이에 네트의 개수가 1, 2, 3, 4, 5, 6 6개가 있어야 돼요. 6개. 다 6개가 있어야 됩니다. 1, 2, 3, 4, 5, 6. 자, 이 6개의 공간마다 짧은뜨기 사슬 3개를 쭉 반복을 해줍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당겨주고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사슬 3개. 자, 쭉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너를 만나죠. 여기는 짧은뜨기 사슬 3개를 두 번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사슬 3개, 짧은뜨기 사슬 3개. 자, 이렇게 하면 코너 부분, 코너 부분,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요거 빼고 이 사이에 있는 네트 개수가 1, 2, 3, 4, 5, 6, 7, 7개가 나오면 됩니다. 여기 코너 부분, 코너 부분, 사슬 3개 양쪽에 있는 거 요거 빼고 그 사이가 1, 2, 3, 4, 5, 6, 7, 7개가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쭉 가시면 되고, 자, 여기 코너 부분, 마지막 코너 부분까지 하고 마무리는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숄더백 여섯 번째 단 마무리 단입니다. 자, 쭉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숄더백 여섯 번째 단 마무리 단입니다. 자, 마지막 코너 부분까지 패턴 반복해서 쭉 왔고요. 자, 코너 부분은 짧은뜨기 사슬 3개가 한 번, 두 번 들어가죠. 나머지는 계속 네트 아래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3개 쭉 해서 브릿지 네트를 계속 쭉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여기 마지막 네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해주고, 자, 사슬 3개하고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자, 사슬 3개하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사슬 2개만 해주고, 사슬 2개만 해주고, 자, 첫 코 짧은뜨기 V코, 자,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여기 연결한 것도 나머지 부분하고 이 높이가 얼추 맞아요. 사실 3개 다 해주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빼뜨기로 첫 코에 연결된 상태에서 매듭 한번 지어주고 실 15cm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얘 쭉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조금 구겨지면서 얘가 마무리감이 딱 완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이러면 숄더백 여섯 번째 단까지 마무리고, 자, 여섯 번째 단까지 했을 때 잘 됐는지 점검을 하시려면 여기 꼭지점 부분,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요거 양쪽에 있는 거 빼고 이 사이에 있는 네트가 7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 2, 3, 4, 5, 6, 7, 7개가 나와야 되고, 자, 우리 시작하고 마무리 부분, 자, 여기서 시작해서 돌아와서 여기서 끝나서 이쪽 부분이 쪼개져서 들어갔죠.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 코너, 코너, 여기 사슬 3개, 사슬 3개 있는 거 빼고 이 사이에 7개가 있어야 됩니다. 1, 2, 3, 4, 5, 6, 7 해서 7개. 자, 이렇게 해서 숄더백 하시는 분들 여섯 번째 단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꼬리실 감추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꼬리실 감추는 거 토트백 하시는 분이나 숄더백 하시는 분이나 똑같아요. 단수 차이만 있습니다. 지금 꼬리실 이렇게 두 군데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매직링 잡았던 부분 돗바늘에 연결해서 바늘에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떼겨서 왔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쭉 안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가운데 구멍 있는 쪽에 가까이 가면 바늘이 잘 안 들어가고 조금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늘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4코 정도만 가져도 되는데 6코 정도 이렇게 가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실 잘라주시고, 자, 여기 끝에 부분, 자, 이쪽이 모두 다 네트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실 수 있어요. 돗바늘에 연결해주고, 자, 뒤편으로 갑니다. 뒤편으로 가서
자, 이렇게 네트 있는 부분에 그냥 얽히설키 그냥 같이 조금 약간 묻어가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앞쪽에서 티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줄씩 잡아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네트 부분이라서 뭉쳐져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가닥씩 잡아서 가셔도 빠지지 않아요. 종이실은 잘 구겨지고 압축이 잘 돼서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주고, 자, 겉에서 티가 나지 않으면 돼요. 자, 티 나지 않죠? 좀 가졌으면 그냥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을 한번 짚고 갔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숄더백 모티브 6번째 단까지 뜨는 것까지 모두가 완성이 됐고, 토트도 숄더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티브를 총 13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즈로 가방 크기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모티브 만드는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도 숄더도 똑같이 모티브를 13개를 만들고, 자, 토트는 자, 1, 2, 3, 4, 5. 다섯 번째 단까지고, 숄더는 1, 2, 3, 4, 5, 6. 여섯 번째 단입니다. 단수 하나 차이가 있는 거고, 얘를 완성했을 때 저는 가로, 세로, 자, 정사각형이죠. 10.5, 10.5 나옵니다. 자, 작은 거는 9.5, 9.5. 1cm 차이가 나요. 양쪽이 1cm가 차이가 나고, 자, 지금 보시면 다림질을 안한 상태에서는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좀 정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다림질을 딱 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정갈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가방은 다림질이 완전 필수인 가방인 거예요. 자, 모티브 일단은 13개까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다림질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티브 13개 완성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티브를 13개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연결하기 전에 다림질을 꼭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줘야 되고,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림질을 또한번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다림질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예요. 그래야지 가방이 정갈하고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다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그냥 우리 옛날 그런 다리미가 있고, 또 이렇게 생긴 스팀 다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팀을 세는. 이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다리미는 이제 압력을 내 힘으로 줄 수가 있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종이실을 해보니까, 이런 옛날 다리미로 하는 게 훨씬 더잘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모두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수건에 지금 반은 물을 묻혔고, 반은 물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물을 묻히는데 아주 흥건히 묻혀야 되고, 그렇게 너무 많이 물기를 짜지 마세요. 그냥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물기를 제거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모티브가 있죠. 얘가 앞쪽 면이고, 얘가 뒤쪽 면입니다. 자, 뒤쪽 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어요. 자, 모티브를 이렇게 토스트 굽듯이 구워냅니다. 자, 이렇게 수건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젖은 쪽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덮어줘요. 자, 이렇게 된 상태. 그러면 젖은 면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 위에다가 다리미로 꾹 눌러줍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막 녹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펼쳐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많이 펴졌죠? 자, 얘를 또 뒤집습니다. 자, 고기 굽듯이 앞뒤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 주고, 이렇게 뒤집어 주고 한번더 다려줍니다. 다시 덮어놓고 쭉 다려줍니다. 특히 이 모티브 끝부분, 마지막 단 있는 부분이 조금 잘 다려줘야지 더 깔끔해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갈하게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한 거와 안한 거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한 거, 이건 안한 겁니다. 안한 거. 자, 이 상태로 연결을 하면 예뻐지지가 않아요. 꼭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옛날 다리미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상태는 조금 축축할 겁니다. 얘를 조금 말리셔야 돼요. 충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착 이렇게 쌓아놓으면 엄청 뿌듯합니다. 자, 이제 그냥 스팀 다리미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스팀 다리미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얘도 먼저 한번 뒤집어 줍니다. 뒤집고 저렇게 스팀이 나오죠. 그러면 이 위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줍니다.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바로 직접적으로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그냥 이렇게 건드려주는 정도.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얘도 잘 펴집니다. 또 뒤집어서 한 번 더 해줘요. 자, 여러 장을 한꺼번에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펴졌습니다. 엄청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압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책 같은 걸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올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어떤 다리미로도 다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정갈하게 모티브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티브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13개의 모티브를 연결을 해서 지금 보시는 모양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일단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 모양을 자, 이쪽을 접어줍니다. 딱 이렇게 접어주고 딱 이렇게 됐죠? 자,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쪽을 지그재그로 연결을 하게 되면 딱 앞에서 보는 모양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딱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가방이에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3개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자, 지금부터 이 연결하는 거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티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연결은 지금 보이는 6개의 이 가로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있죠? 그리고 6개의 겉면이 딱 오게끔, 자, 겉면하고 뒷면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자, 얘가 겉면이고, 얘가 안쪽 면입니다. 자, 겉면이 오게끔, 이렇게 세 개를 잘 놔둬주시고, 맨 처음에 이제 여기를 쭉 지그재그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저는 이제 숄더백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토트백도 똑같아요. 자, 차이점은 뭐냐면, 자, 숄더는 이 양쪽에 사이드 꼭지점 있는 네트 빼고 이 가운데 네트가 1, 2, 3, 4, 5, 6, 7 얘는 6개입니다. 이 양쪽 빼고 이쪽이 6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을 보시면 토트백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먼저 연결될 거라는 거를 이제 먼저 알고 계시고, 자, 4개를 일단 뺍니다. 빼고 제일 먼저 이 2개를, 자, 요쪽 면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티브 연결할 때, 자, 시작은 오른쪽에 있는 모티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자, 이 꼭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꼭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방울뜨기 한 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군데가 있죠? 이 끝에, 여기가 꼭지점이 되고, 꼭지점에 보시면 사슬 3개 아래 공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시작.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마무리는 왼쪽에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맨 마지막 단에 이렇게 사슬 3개 아래 공간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게 만날 건데 이거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실을 가지고 와서 꼬리실을 한 15cm 정도 남겨놓습니다. 이따가 돗바늘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꼬리실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꼬리실 감출 때 편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사슬 매듭 하나 지어주고, 자, 항상 시작은 오른쪽 모티브 꼭지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은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는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사슬 매듭 된 거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꼭지점 마찬가지로 사슬 3개 아래 공간 바늘 위에서 아래로 넣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해줍니다. 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가 세트로 오는 거예요.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죠?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이죠. 이쪽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 갑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제 왼쪽으로 옵니다. 자, 차례차례 그냥 가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땀은 바늘에 딱 맞춰주시면 되는데, 자, 바늘에 맞춘다는 건 지금 이렇게 사슬 하나 잡았을 때 바늘에 이렇게 딱 맞게 감기면 바늘에 맞춰주는 겁니다. 얘를 너무 느슨하게 빼떼기를 해주면 이 연결한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고, 얘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쫄림 현상이 있습니다. 자, 하시다가 그런 양쪽에 현상이 벌어지면 풀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왼쪽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 됐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또 왼쪽으로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요렇게 하는 게 지그재그 빼뜨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빼뜨기 사슬 하나를 대칭되게 쭉 해주시면 되고,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여기 끝부분 꼭지점 만났습니다. 끝부분 꼭지점은 꼭지점하고 꼭지점끼리만 이렇게 만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엇갈려서 되게 되면, 예,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이게 연결을 할 때 중복을 사용을 했거나 제일 최악의 경우엔 이 모티브가 잘못 만들어진 걸 수도 있어요. 이 양쪽에 있는 네트 개수, 이 꼭지점 부분 빼고 여기가 7개, 숄더는 7개, 토트는 6개여야지 됩니다. 이게 개수가 맞지 않으면 이 박자가 맞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꼭지점끼리만 남았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 돼 있고, 자, 오른쪽 끝에 꼭지점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왼쪽 꼭지점입니다. 자, 여기 자, 꼭지점이라는 거는 방울뜨기 쭉 올라온 여기 마지막 단 사슬 3개 아래 공간, 여기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자, 오른쪽에서 모티브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가다 보면 무조건 마지막은 왼쪽에서 끝이 나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안 맞으면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결이 잘못됐거나 이 모티브가 잘못됐거나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해봤고 또 모티브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겉면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겉면이 보이게 딱 놓고 또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왼쪽에서 끝이 났어요. 왼쪽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 끝이 났고, 자, 오른쪽 모티브, 자, 여기 꼭지점 부분, 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늘은 위에서 아래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꼭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바늘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개가 이렇게 만나지는 게 보이고, 자, 이 두 개 두 개 돼 있는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요게 벌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여기에 사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자, 이쪽도 다 연결을 해줄 건데 그 연결을 할 때 이 부분은 딱 깔끔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맞닿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왼쪽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꼭지점 여기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반드시 왼쪽에서 끝이 나야 돼요. 자, 이거 안 맞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고.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연결이 됐고요. 또 모티브 2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겉면이 오는지 잘 보세요. 겉면을 이렇게 딱 놓고 또 얘를 쭉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왼쪽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 꼭지점에서 끝이 났죠. 자, 시작은 오른쪽, 오른쪽 꼭지점 네트로 가서 바늘 위에서 아래로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왼쪽.
자, 여기 꼭지점,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바늘 위에서 아래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쭉 올라가시면 마찬가지로 왼쪽 꼭지점, 여기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을 내면 됩니다. 자, 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쭉 해서 마지막까지 올라왔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으면 지금 빼뜨기 사슬 하나 돼 있는 상태, 자, 15cm 정도 남겨놓고 실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얘를 쭉 빼줘요. 그 다음에 손으로 얘를 살짝 눌러주면, 자, 매듭이 젖으면서, 자, 이렇게 풀리지 않게 딱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티브 6개가 쭉 가로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딱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는 이제 모티브 2개를 가지고 옵니다. 2개를 가지고 와서 지금 6개 연결된 거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놓으시고, 자, 2개를 왼쪽으로 갖고 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갖고 와서 이번에는 여기 이쪽 줄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정면으로 보면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세로로 6개 연결된 거 오른쪽에, 그 다음에 새로운 모티브 2개 갖고 와서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쪽 줄을 쭉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쪽을 연결했으면 이쪽 연결하는 거는 이제 쉽죠. 자, 여기 중간까지만 저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꼬리실 15cm 놔두고 사슬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이렇게 지어주고, 자, 오른쪽, 여기 오른쪽 꼭지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늘은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어주고, 자, 사슬 매듭 이렇게 지어준 거를 바늘에 껴줍니다. 껴주고 실을 끌고 와요. 그다음에 실 끌고 와서 빼뜨기 한번 해줍니다.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쭉 가면 왼쪽에서 끝이 나고, 그러면 또얘 새로운 거 가지고 와서 오른쪽부터 해서 또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쭉 가면 왼쪽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 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쭉 이쪽을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모티브, 여기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나야 되고, 자, 다 됐으면 실 15cm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얘를 쭉 빼줍니다. 하고 얘를 아래로 살짝 당겨줘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자, 얘를 이렇게 쭉 펼쳐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이쪽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겉면하고 안쪽면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는지, 겉면끼리 바르게 다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얘를 딱 정면에서 놓으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1단계로 6개를 놓고 이쪽을 쭉 연결해 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왼쪽에 2개를 붙여서 이쪽을 쭉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 요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 줄을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쪽 줄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쪽부터 여기 6개 돼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연결해주면 돼요. 자, 여기 항상 시작은 오른쪽 모티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올라가면 돼요.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앞에서 보셨죠? 자,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쪽이 6개, 3개 돼 있는 이 부분이고, 이쪽 지금 벌어지는 이 부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 2개 이쪽 줄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시작은 항상 오른쪽 꼭지점,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꼬리줄 15cm 남기고 사슬 매듭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지어준 다음에 바늘에서 살짝 빼줍니다. 자, 오른쪽 모티브 꼭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늘 위에서 아래로 놓고 실을 바늘에 껴줍니다. 껴주고 실을 끌고 와요. 자, 요렇게 됐고 빼뜨기 한번 해줍니다. 시작할 때 준비는 딱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꼭지점부터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요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지금 쭉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쪽이 지금 중간에 연결이 돼 있어서 자, 이제 두 군데 남았습니다. 꼭지점 부분까지 가려면 자, 꼭지점 부분 이쪽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꼭지점 부분을 찾으려면 여기 방울뜨기 한 거를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은 여기고 자, 왼쪽에 있는 꼭지점은 쭉 올라가면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금 있는 거는 이쪽 줄 연결하면서 생긴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이쪽 이두 부분이 꼭지점이고 저는 두 번을 가면 이 꼭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넣고 자, 왼쪽까지 했으니까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면 이제 꼭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요. 오른쪽 꼭지점, 그다음에 왼쪽 꼭지점.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한 칸씩 왼쪽에서 끝이 났고, 이렇게 꼭지점만 남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가 딱 맞아 들어가야지 됩니다. 자, 꼭지점 연결해줄게요.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꼭지점. 자, 여기입니다. 이 방울뜨기 한거쭉 따라 올라가면 사슬 3개 아래 공간 여기에요. 여기. 빼뜨기. 사슬 하나. 자, 똑같이 해주고. 자, 꼭지점까지 끝이 났는데, 그러면 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2층에 있는 모티브, 여기 꼭지점 부분 여긴데, 자, 일로 바로 가게 되면 여기 중간에 이쪽 가로줄 연결하면서 생긴 부분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연결할 때 생겼던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하나씩 써줍니다. 이쪽, 이쪽을 한 번씩 써줘요. 자, 이게 꼭지점하고 얘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2층에 있는 모티브, 오른쪽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은 여기고 자, 방울뜨기 쭉 따라오면 여기예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꼭지점인데 자, 요렇게가 꼭지점인데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 보이시죠? 여기를 그냥 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쪽 한번, 이쪽 한번 갑니다. 자, 왼쪽에서 끝이 났고 자, 오른쪽 여기 가서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꼭지점 가기 전이에요. 이쪽 꼭지점 여기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에 빼뜨기. 빼뜨기 사슬 하나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으로 가게 되죠.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여기 꼭지점 처음입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만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지금 이 연결했던 부분을 한 번씩 코처럼 써줘야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헷갈리면 표시링을 달아 놓으시면 돼요. 자, 표시링을 가지고 와서 꼭지점끼리만 연결을 해놓습니다. 자, 이쪽에서 쭉 시작해서 여기 끝나는 2층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은 이쪽을 쭉 타고 올라오면 여기죠. 그 다음에 왼쪽은 방울뜨기 타고 오면 여기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표시링으로 딱 집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 놓고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지금 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층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 부분,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꼭지점은 여기, 이 두 개를 표시링으로 미리 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쭉 타고 올라가면 여기 왼쪽에 있는 꼭지점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표시링 돼 있는 데까지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쭉 지그재그로 올라왔고, 지금 여기 표시링 달린 꼭지점 부분 전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꼭지점 부분 표시링 빼주시고, 자, 이 꼭지점만 남으려면 지금 왼쪽에서 끝이 나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꼭지점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꼭지점, 자, 쭉 타고 올라오면 여기입니다. 여기 왼쪽 꼭지점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3층에 있는 모티브 요 꼭지점 가기 전에 이쪽 우리 가로줄 연결해줬던 부분, 자, 여기 꼭지점 전에 여기 연결해줬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X자로 만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꼭지점 아래에 있는 이쪽 여기를 한 번씩 더 잡아주는 겁니다. 이 꼭지점 전, 여기 꼭지점 연결되어 있는 전, 지금 이렇게 V자로 보일 거예요.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가줍니다.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또 왼쪽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 전에 여기 아래,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이 모티브는 이 부분 연결하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예, 가방이 예쁘게 나옵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요렇게 연결이 됐고, 이제 또 꼭지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표시링 달린 거 빼주시고, 자, 오른쪽 꼭지점, 자, 여기 방울뜨기 쭉 타고 올라오면, 방울뜨기가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이 중심 부분을 쭉 타고 올라오면 사슬 3개 돼 있는 아래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의 위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꼭지점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자, 방울뜨기 여기 중심선 여기를 쭉 타고 올라오면 제일 마지막 단,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양쪽에 짧은뜨기 한 개 보이죠? 여기가 꼭지점 부분입니다. 여기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빼뜨기 사슬 하나 해서 타고 쭉 올라가시면 되고, 그러면 또 왼쪽에서 끝이 나겠죠? 왼쪽 꼭지점,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지그재그로 올라왔고, 반드시 왼쪽에 있는 모티브 꼭지점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끝이 나면 이상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왼쪽에 빼뜨기 사슬 하나 됐으면 15cm 남겨놓고 실 잘라주고 얘를 쭉 빼줍니다. 빼주고 얘를 손으로 한번 쭉 눌러줘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이쪽 부분 갑니다. 자, 얘가 이렇게 반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쪽 면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고 연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주의합니다. 얘가 바르게 올 수 있게 겉면이 항상 같이 보고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 여기 꼭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되죠. 자, 헷갈릴 부분은, 자, 쭉 타고 올라와서, 자, 여기 꼭지점부터 타고 쭉 올라오면, 자, 끝 부분. 자, 여기 꼭지점, 양쪽 꼭지점끼리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여기 방울뜨기 중앙선을 쭉 타고 올라오면 여기가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왼쪽은 여기를 쭉 타고 올라오면, 자, 여기. 이 부분이 꼭지점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가 꼭지점이 아니에요. 그 위에 사슬색의 아래 공간. 지금 이쪽 가로줄이 연결이 되면서 얘가 조금 묻혀 있는데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꼭지점, 꼭지점끼리 표시링을 딱 달아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달아 놓고, 자, 그 다음에 있는 모티브. 자, 얘 꼭지점은 여기 방울뜨기 쭉 중심선 따라오면,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중심선을 쭉 따라오면 여기, 이렇게 두 개를 표시링을 달아 놓으면 돼요. 자, 달아 놓고, 자, 이 꼭지점 연결해주고 이쪽 꼭지점 넘어가기 전에 이 중간에, 자, 여기 가로줄을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요. 이 연결했던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이 부분, 여기 1층하고 2층 넘어가기 전에 이 꼭지점 이렇게 양쪽에 있죠. 여기 이렇게 V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V.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면 돼요. 자, 쭉 올라와서 왼쪽 꼭지점에서 끝이 나고, 그러면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바늘 한 번 넣어서,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바늘 한 번 넣어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 부분을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꼭지점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부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꼭지점 만나기 전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끝이 나야 돼요. 왼쪽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 대고, 자, 여기 1층에 있는 이 양쪽 모티브 마지막 꼭지점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표시링 빼고, 자, 꼭지점 부분 방금 뺀 데가 여기, 여기입니다.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여기 꼭지점, 자, 따라오면 여기에 있죠. 여기 빼뜨기 사슬 하나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다음 모티브에 있는 이제 표시링이 보이는데, 자, 일로 바로 가면 이쪽이 이상해져요. 여기 가로줄 연결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연결할 때 생겼던 이 부분이 있어요. 자, 꼭지점 말고 그 밑으로 지금 이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기를 한번 넣어주는 게 요지인 겁니다. 자,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위치를. 자, 오른쪽, 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오른쪽 여기에 있습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면 이 가로줄 연결했던 부분에 연결이 됐고, 여기 꼭지점 부분 표시링 빼줍니다. 빼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 오른쪽 가서 꼭지점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꼭지점, 자, 여기 표시링 달려있던 부분입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 왼쪽 꼭지점에서 또 끝이 나겠죠. 자, 여기 왼쪽 꼭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방울뜨기 이 가운데 이 선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쭉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끝까지 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에 꼬리실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준 다음에 쭉 빼줍니다. 쭉 빼주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남아져 있는 이 꼬리실들은 나중에 돗바늘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하면 이제 양쪽으로 다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자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게 딱 정면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자 지금까지 연결하는 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을 연결을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자 두 장이 남았을 겁니다. 두 장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붙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평면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는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접어서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것만 하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연결하는 거 시작하는 거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큰 그림은 이제 보셨고, 자 지금 우리 이거 다 연결한 거 요거 다이아몬드 형태로 정면에 올 수 있게 놓고, 제일 밑에 뾰족한 부분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갖고 와서 세 장을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연결해도 되고 이쪽부터 연결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 자 시작은 오른쪽, 항상 오른쪽에 놓여있는 모티브부터 시작을 하고, 자 앞쪽하고 뒷면 잘 구분해서 잘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잠깐 자칫하다가는 뒷면으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쪽부터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실 가지고 온 다음에 꼬리실 15cm 남겨놓고 사슬 매듭 지어줍니다. 자 매듭을 자 이렇게 지었으면 잠깐 빼놓고, 자, 오른쪽 모티브, 자 이쪽 모티브 꼭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준비 자세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모티브 가지고 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지그재그로 쭉 꼭지점까지 갑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두 개의 모티브를 끝까지 쭉 연결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모티브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모티브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여기 양쪽에 있는 거 이쪽 라인 타서 쭉 올라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여기 꼭지점 사슬 3개 아래 있는 네트 공간에 바늘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또 지그재그로 쭉 가서 끝까지 꼭지점까지 쭉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마지막 꼭지점이 자 이쪽에 있는 모티브 쭉 가운데선 따라가면 꼭지점 부분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쭉 연결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라인 타고 와서 자 이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왼쪽 모티브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15cm 정도 남겨놓고 빼뜨기 사슬 하나 돼 있는 상태에서 쭉 빼주고 손으로 쭉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줄이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 줄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앞에서 한 것처럼 이쪽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연결해주고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잘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표시링을 가지고 와서 꼭지점하고 꼭지점끼리 미리 연결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 양쪽에 두 개, 여기 만나는 꼭지점은 자, 여기 쭉 타고 올라가면 여기와 그다음에 이쪽은 이쪽이 됩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잡아서 자, 이렇게 두 군데를 잡아서 표시링을 걸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두 개의 모티브의 꼭지점 만나는 부분은 이쪽과 이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표시링하고 표시링 사이, 자, 이쪽 선 연결하면서 생긴 이 부분, 여기 가운데 이 부분도 네트처럼 생각하고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 이제 요것만 주의해서 여기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 위에서 연결을 한 거고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충분히 쭉 끝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고 꼭지점까지 해주고,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해주고 또 꼭지점 타고 쭉 올라가면, 자, 이쪽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쪽에서 마무리가 돼요. 여기 꼭지점 만나는 부분은,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표시링 달아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그재그 빼뜨기로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쭉 타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모티브, 여기 모서리에서 마무리가 되고, 자, 실 잘라주신 다음에, 자, 마무리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자, 이쪽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라인을 쭉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들어오지 않지만 앞에서 계속 전체적인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 있고 밑에 조그만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자, 얘를 위로 올려주고 여기 끝에 있는 여기 부분,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모티브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요렇게 한 줄 연결해주고 요렇게 한 줄 연결해주면 되는데, 자, 시작은, 자, 이쪽 라인 연결할 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끝에 모서리까지 쭉 연결 한번 시켜주고 여기서 실 매듭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서 오른쪽,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해서 쭉 하면, 자, 이쪽 모티브 모서리 부분,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양쪽에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있는 모티브 쭉 연결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연결했던 모티브는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줬고, 그러면 13개가 모두가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연결을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 이쪽 해서 여기 라인을 연결을 해줬고, 자, 좀 전에 해준 거는 이쪽, 이쪽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연결이 됐으면 이제 꼬리실 감춰주고, 네, 스팀 한번 해주고, 다림질 꼭 해야 됩니다. 스팀 한번 해주고, 얘를 지금 이쪽에 있는 걸 반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자, 접으면 이제 요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얘를 뒤편으로 보면 이제 요렇게 날개가 있죠? 요걸 요렇게 접어주면 이제 가방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꼬리실 감추는 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꼬리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꼬리실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꼬리실하고 꼬리실끼리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은 가볍게 한번 살짝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꼬리실 처리할 때는, 자, 요점은 앞에서만 티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돗바늘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뒤편으로 가서, 자, 사슬이 많은 편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냥 이 사슬에 좀 묻어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요런 대로 이렇게 한 가닥씩 풀렸습니다. 요런 대로 한 가닥씩 잡아서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뭉쳐져 있는 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사슬 따라서 한 줄씩 잡아서 왔다 갔다 해서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점은 겉에서 티만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별다른 엄청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감춰줬으면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겉에서 표가 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연결해서,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뭉쳐져 있는 데 있죠? 요런 데로 떠서 보내줍니다.
거의 겉에서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슬 있는 데는 한 줄씩 잡아서 이 사슬 모양 있는 라인을 따라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가 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실 지금 있는 거를 모두 다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림질을 꼭 반드시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꼬리실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꼬리실 모두 다 정리를 해줬고요. 꼬리실 다 정리한 다음에 저는 다림질을 한번 해주고 좀 축축한 걸 말려서 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손이 아니기 때문에 모티브를 만들면서 거의 동일하게 만든다고 해도 사이즈 차이가 조금씩은 나게 되고 또 연결하면서 좀 울렁울렁 러울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지간한 거는 다림질로 다 펴집니다. 완전 새 것처럼 다 펴져요. 그래서 다림질까지 딱 하고 나면 정말 완전 판판하게 완전 정갈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고 이제 얘를 이 가운데 선을 여기 허리처럼 쏙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앞에 화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접어서 접으면 좀 이렇게 한 장이 나오는 게 있죠. 얘를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덮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꼬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가방 입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결해서 여기 아래까지 연결을 양쪽을 시켜주면 이제 이 3차원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쭉 지그재그로 넘어가는데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변수가 조금 있습니다.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한 약간 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서리가 많이 만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모티브가 이렇게 한 번에 모서리가 이거 만나는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그재그 빼뜨기 한 부분에 공간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냥 모서리끼리만 연결을 해주면 이쪽이 구멍이 뻥 뚫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약간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 그렇게 됩니다. 요 부분만 집중해서 여기 양쪽 부분 있죠? 이렇게 모서리들이 많이 만나는 이런 부분에만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결, 지그재그 연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가 시작점이 되냐면 자, 이렇게 반 접은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잘못해서 여기서부터 해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약간 옷의 V넥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M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높은 부분 지나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딱 접었을 때 얘랑 같이 만나는 모서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각선 방울뜨기 한 부분 쭉 타고 오면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있고 자, 얘랑 맞닿는 부분은 얘를 딱 접었을 때 딱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쪽 방울뜨기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방울뜨기 중간을 쭉 타고 오면 모서리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시링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얘를 쭉 이제 이 라인을 지그재그로 쭉 타고 올라가면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모서리 부분이 여기 이쪽 방울뜨기 타고 갔을 때 이 부분과 지금 얘가 이쪽에 방울뜨기 타고 간 부분 모서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요렇게가 처음 만나게 연결을 했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모서리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표시링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실 가지고 온 다음에 마찬가지로 15cm 남겨놓고 사슬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지어놓은 상태에서 자, 표시링 해놨던 부분으로 갑니다. 자, 여기랑 여기에요. 방금 표시링 뺀 데. 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슬 매듭된 거 바늘에 이렇게 걸쳐주시고 시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해주고
방금 표시링 뺐던 모서리 부분,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방울뜨기 한 중앙을 타고 올라가시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이제 지그재그로 가면 되죠.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쪽. 빼뜨기, 사슬 하나 해서 자, 표시링 달아놓기 전까지 한번 쭉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링 달린 전까지 지그재그로 쭉 연결을 해서 와줬습니다. 자, 여기 표시링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를 잘 해주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위치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도 지금 모티브가 있고 이쪽에 모서리가 있어요. 자, 여기 방울뜨기 한 거 쭉 따라가면 자, 이쪽 모티브에 얘랑 만나는 모서리는 얘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시링 하나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만나죠.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가 지금 여기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쪽 모티브도 보시면 자, 이쪽하고 만나는 부분이 이쪽 방울뜨기 쭉 따라서 오면 지금 이쪽에 있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표시링을 하나 걸어 놓습니다. 자, 모서리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만나는 모서리 부분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왼쪽에 있는 모티브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방금 표시링 빼줬던 이 모서리 두 군데 부분 연결해 줍니다. 자, 오른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지금 이쪽 모티브, 지금 초록색 걸려있는 부분 자, 이쪽하고 이쪽을 한번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빼뜨기 사슬 하나 되어 있는 지금 왼쪽 모티브에 여러 번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초록색 부분 빼주시고 방금 표시링 빼줬던 부분으로 갑니다.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준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다시 이 자리로 와요. 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자 이번에는 자 이쪽 표시링 달려 있는데 요거 빼주고 이쪽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자 일로 갔다가 이쪽으로 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총 세 번이 들어가게 돼요. 자, 빼주고 방금 표시링 뺐던 모서리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왔던 자리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이제부터는 쭉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만나는 모서리는 자 여기 쭉 이쪽 부분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자 이쪽 쭉 타고 올라가면 모서리 부분 여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우리가 모서리 부분이 어디 만나는 모서리가 어딘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날 겁니다. 자, 이쪽 면에 있는 모서리, 자, 이쪽 면에 있는 모서리 여기 전까지 한번 쭉 지그재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지그재그 빼뜨기로 쭉 연결해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왔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자, 이쪽 부분은 보시면 지금 세 군데가 만납니다. 하나, 둘, 셋, 세 군데가 만나죠. 자, 이쪽 부분, 모서리 부분에 표시링을 하나 달아놔야 되는데 자, 이쪽 방울뜨기 한 중심선을 쭉 따라서 옵니다. 오면 자, 여기 모서리 부분, 네트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달아놓고 자, 표시링 전에 왼쪽 모티브에서 끝이 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표시링 있는 코너 부분 자, 이쪽 가서 한번, 이쪽 가서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표시링 빼준 데 오른쪽부터 갑니다. 자, 오른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여기 코너 부분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요렇게 해주고 다시 오른쪽, 지금 오른쪽 갔다 온 부분 있죠? 여기. 여기에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표시링 달아놓은 코너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 꼭지점 부분, 여기 빼주시고, 여기에다가 빼뜨기, 빼뜨기 사슬 하나. 자, 그 다음은 이제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쪽에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네트,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벌어져 있는 부분을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자, 쭉 지그재그로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가면, 자, 여기 마지막 만나는 부분이, 자, 이쪽 모티브, 이쪽 방울뜨기 따라가면 코너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쪽 모티브 코너 부분 따라가면 꼭지점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꼭지점 부분을 잘 알고 가시면 돼요. 이 부분이 마지막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지그재그로 대칭되게 쭉 따라 올라가고, 여기 표시링 전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그재그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표시링 전까지 지그재그로 빼뜨기 쭉 해서 왔고, 그러면 이 표시링 전에서 왼쪽 모티브에서 지금 끝이 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나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왼쪽에서 뭔가 마무리가 되는 거는 계속 불변하게 갑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마지막 여기 꼭지점 부분 표시링 빼주고, 자, 두 군데 남았죠? 오른쪽, 왼쪽 한 번씩 가주면 됩니다. 자, 꼭지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자, 여기죠. 여기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면, 자, 마무리고 실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쭉 빼줘요. 자, 마무리 해준 다음에 보시면 조금 구멍이 크게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보시면 이쪽에 조금 구멍이 큰듯 보입니다. 자, 이쪽, 이 남은 꼬리실로 몇번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붓바늘에 연결해서. 자, 구멍 큰 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다시 왔던 대로 한번 돌아와요. 그래야 그쪽이 조금 메워지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쪽 구멍이 조금 이렇게 채워지듯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요런 건 융통성입니다. 자, 꼬리실은 안쪽에서 이제 숨겨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입구 부분인데, 자, 요렇게 타고 이렇게 가서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 면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도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시작하는 부분. 얘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이 여기죠. 이쪽에 있는 꼭지점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딱 접히면 만나는 꼭지점 부분이 여기 방울뚱이를 쭉 따라서 오면 꼭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얘랑 접혀서 만나는 부분은 이쪽 모티브 여기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부터 우리가 항상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나는 꼭지점은, 자, 여기 방울뜨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 꼭지점이 여기 있죠. 자,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 만나는 부분은 여기 방울뜨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 꼭지점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표시링 달린 전까지 지그재그로 쭉 해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표시링 걸린 전까지 쭉 연결을 해줬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지금 표시링 만나는 이 꼭지점 부분, 여기 전, 왼쪽 모티브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나야지 이게 순서가 맞는 겁니다. 자, 여기 표시링 걸려 있고, 자, 이거 표시링 빼기 전에,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모티브로 갑니다. 이쪽 모티브 가서 지금 여기가 만나는 꼭지점에다 표시링을 걸어 놓아야 돼요.
자, 이쪽 모티브, 여기 만나는 지점은 이쯤 되겠죠? 여기 방울뜨기 중심선 따라가면 자, 꼭지점 부분이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가 꼭지점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자, 이쪽 모티브로 가서 이쪽 방울뜨기를 쭉 따라서 오면 자, 모서리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쪽 아니죠. 자, 이쪽입니다. 이리로 와서 여기다가 표시링을 걸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모서리 만나는 부분, 요거 표시링 빼주시고. 자, 왼쪽에서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죠. 근데 이쪽 연결해 줄때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일로 와서 여기 연결해 주고,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연결해 주고, 또 일로 다시 한번 옵니다. 요 약간 중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자, 꼭지점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꼭지점, 지금 방금 표시링 뺀데, 자, 오른쪽 가서 빼뜨기 샷을 하나. 그다음에 왼쪽, 요 표시링 달려있던 부분이었죠? 여기에 빼뜨기 샷을 하나 해주고, 다시 오른쪽 여기 꼭지점,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빼뜨기 샷을 하나 해주고, 자, 여기 초록색 걸려있는데, 자, 요거 빼주고, 자, 모서리 지금 방금 빼준 데 여기에요. 일로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방금 표시링 뺐던 꼭지점 부분, 바늘 넣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왔던 데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쭉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빼뜨기, 사슬 하나, 이제 라인 타고 쭉 올라가시면, 자, 그 다음 만나는 모서리가, 이쪽 쭉 타고 올라가면 모서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 부분, 자, 여기 모티브, 여기. 여기가 딱 만나게 되는 모서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전까지 지그재그로 쭉 연결을 해주면, 자, 여기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여기 가기 전에 마지막이 여기가 될 겁니다. 자, 끊지 않고 그냥 한번 올라가 볼게요.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여기 코너 만나기 마지막 부분이 여기입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해서. 자, 언제나 그렇듯, 자, 왼쪽 모티브에서 마무리가 거의 되는, 지금 한 군데도 변함없이 계속 왼쪽 모티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표시링 빼기 전에, 자, 여기 연결해주고 또 만나는 부분 모티브가 또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세 군데가 만납니다. 자, 이쪽. 모티브, 여기 방울뜨기 쭉 따라가면 모서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표시링 걸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두개 만나는 부분 표시링 빼주시고, 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왼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지금 여기 표시링 걸린 부분 있죠? 여기 빼주시고, 오른쪽 가서, 방금 표시링 빼준 데,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다시 왔던 데 돌아갑니다. 다시 왔던 데. 지금 여기서 일로 갔는데 여기 한번 해줬죠? 근데 일로 한번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쭉 타고서 쭉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 꼭지점 만나는 부분은 자, 여기 쭉 타고 올라가면 꼭지점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은 이쪽에 있습니다. 끝나는 지점이 여긴 거예요. 지금 이 양쪽에 앞, 뒤로 지금 이렇게 제껴져 있는데 앞, 뒤로 지금 제껴져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나는 꼭지점 부분 여기 방울뚱기 타고 올라가면 이 지점 이쪽은 여기 방울타기 올라가면 이 지점 여기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게 됩니다. 쭉 지그재그로 쭉 올라가서 여기 표시링 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모서리 부분 전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 모티브에서 빼뜨기 사슬 하나로 끝이 나 있어야 되고 자, 여기 표시링 빼줬던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오른쪽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왼쪽 모서리 방금 표시링 달려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15cm 남겨놓고 실 잘라줍니다. 하고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자, 얘를 한번 펼쳐보세요. 좀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있나 한번 보시고 자, 없으면 그냥 안쪽으로 해서 숨겨주시면 되고 좀 구멍을 마킹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융통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모티브는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연결이 다 됐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꼬리실이 이렇게 달려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타고 와서 이 양쪽에서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꼬리실은 안쪽으로 자, 이 가방이 뒤집혀지죠.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꼬리실 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여기 가방 입구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 쭉 타고 라운드로 가면서 이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방줄 이번에 가방줄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이 모티브의 이 방울뜨기 패턴하고 이 가방줄 패턴이 쫙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라서 통일성도 있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줄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이 모티브 연결하는 거는 이제 모티브가 들어가는 가방 중에는 정말 쉽게 연결하는 구조예요. 돗바느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막 뜨면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잡한 건 많이 없는데 딱 한 군데 모서리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이거는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연결했던 것도 자, 여기는 다리미질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했던 부분이 이것도 다림질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최종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가방 입구 쪽 라인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방 입구 쪽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가방이 약간 전체적으로 딱 보면 약간 틀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가방 입구 쪽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양쪽 사이드가 있죠. 아무 데서나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에 가서 일단은 우리 이 지금 이쪽 사이드 쪽 보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모티브가 만나죠. 이 세 개의 모티브가 만나는 또 꼭지점 부분을 조금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라인 따라서 쭉 오면 모서리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서리 부분 찾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건 쭉 타고 올라오면 모서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자, 여기 방울뜨기 라인 타고 오면 모서리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링 걸어 놓을게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 모티브 하나, 둘, 셋 요 세 개 모티브가 여기 만나는 세 군데 꼭지점에다가 표시링을 네, 걸어 놓습니다. 여기가 되고
여기랑 이렇게 세 군데 부분에 양쪽으로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아무 데서나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 표시링 하나, 둘, 셋돼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 갖고 온 다음에 15cm 꼬리실 남겨놓고 사슬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걸린 상태, 이 상태 그대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표시링 빼주고, 자, 표시링을 빼준 여기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방금 표시링 빼줬던 여기 꼭지점에다 바늘을 탁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짧은뜨기 할 수 있어요. 막 기둥탓을 세우고 이런 거 없이 짧은뜨기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표시링 빼주고 여기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표시링도 빼주고 이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해줍니다. 지금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돼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짧은뜨기에다가 짧은뜨기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요. 하고 이제 이 네트를 따라서 여기 브릿지 네트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토트나 숄더나 이 칸수의 차이만 있는 거고 이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코스를 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하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자, 지금 짧은뜨기 3개 했고 자, 여기서 사슬 하나, 둘 해줍니다. 자, 여기 사슬 3개 아래 공간 가서 짧은뜨기. 사슬 2개. 여기 아래 공간 가서 짧은뜨기. 사슬 2개. 또그 다음 공간 가서 짧은뜨기. 사슬 2개. 각 브릿지 이 공간마다 짧은뜨기 사슬 2개를 계속 쭉 반복을 하고 제일 윗부분 있죠? 여기 꼭지점. 여기에서만 변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쭉 한번 가볼게요. 짧은뜨기, 사슬 2개, 짧은뜨기, 사슬 2개. 여기 꼭지점 오기 전까지 짧은뜨기 사슬 두 개를 쭉 반복을 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 꼭지점에서는 짧은뜨기 세개 넣습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지금 하나, 둘, 셋돼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짧은뜨기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일로 쭉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서도 표시링을 조금 달아 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표시링을 달지 않아도 꼭지점 부분이 그냥 다 한눈에 들어오는데, 자, 이거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번거롭지만 표시링 다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모티브가 만나요. 이 만나는 부분 꼭지점을 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쪽 쭉 타고 오면 꼭지점이 여기 있고,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꼭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자, 이쪽은 꼭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반대편도 똑같이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돼 있고, 가운데다가 우리 표시링 달아놨죠? 자, 여기서 또 사슬 두 개. 하나, 둘. 또 네트, 여기 브릿지 네트 사슬 세개 아래 공간마다 짧은뜨기 사슬 두 개를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해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링을 만납니다. 자, 이 표시링 있는 하나, 둘, 셋, 세 군데에는 그냥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그다음에 여기도 짧은뜨기.
짧은뜨기, 여기 표시링 빼고 여기도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V존 약간 계곡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에서 이쪽에서 모아뜨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지금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했어요. 하나 둘 셋. 가운데 있는 짧은뜨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또 이 네트 패턴 쭉 따라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를 쭉 반복한 다음에 여기 꼭지점 부분, 여기는 여기랑 똑같죠? 짧은뜨기 세 개 해주고 가운데 짧은뜨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으면 됩니다. 자, 쭉 가볼게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쭉 갑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 꼭지점, 여기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높은 부분, 여기 꼭지점, 여기 브릿지 네트 아래에는 짧은뜨기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해주고, 하나, 둘, 셋 돼 있는 가운데 짧은뜨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요거의 반복입니다. 또 쭉 따라 내려가고, 여기 표시링 걸려 놓은 데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해주고, 가운데다가 표시링 걸어 놓고, 자, 이쪽도 꼭지점 찾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반을 해서 왔기 때문에 반쪽은 지금 한 거의 반복입니다. 쭉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쭉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지금 표시링 돼 있는 부분은 짧은뜨기가 3개씩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짧은뜨기에다가 표시링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기 한쪽면 하는 걸 보여드렸고, 그거랑 똑같이 뒤쪽면을 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자, 저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자, 맨 처음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꼬리실이 달려 있으니까 첫 코가 보이시죠? 얘가 첫 코고,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했는데 가운데에다가 지금 표시링을 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슬 3개에 돼 있는 네트가 하나가 남겨져 있고, 짧은뜨기 사슬 2개 돼 있어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사슬 2개 해줘야 되는데, 2개 하고 빼뜨기를 하면 이 부분만 길어져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만 하고 첫 코에다가 첫 코 V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겠습니다. 첫 코 V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고, 자, 기둥사슬 하나 해줍니다.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첫 코 V코에다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표시링이 달려있는 이 지금 짧은뜨기 V코는 건너고 그 다음 짧은뜨기 V코로 갑니다. 그리고 표시링 빼놓을게요. 지금 표시링 달아놨던 짧은뜨기는 얘인데 얘를 건너뛰고 이쪽으로 갑니다. 한 코 건너뛰고 가서 실 끌고 옵니다. 자, 바늘에 세 줄이 걸렸죠? 세 줄을 한꺼번에 통과. 자, 지금 두 코를 모아 뜬 거고 중간에 있는 짧은뜨기 하나는 지금 건넌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모아뜨기 해놓은 이 짧은 여기 V코 여기에다가 첫 코 표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사슬 두 개 있고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죠. 여기 사슬 두 개 있는 데는 아래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V코에는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냥 쭉 따라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슬 두 개 있는 아래 공간에는 사슬 두 개니까 짧은뜨기도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 위에 V코에는 똑같이 짧은뜨기. 자, 사슬 두 개 아래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V코에는 똑같이 짧은뜨기. 자,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짧은뜨개 쭉 해주고 빼뜨기가 마무리 단이기 때문에 좀 요거 할때 조금 손땀을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마무리감이 예쁘게 나옵니다. 사슬 두 개, 아래 공간에는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V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넣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아래 공간엔 두 개, 짧은뜨기 V코에는 짧은뜨기 해서, 자, 여기 표시링 있는 데까지 쭉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야지 마무리감이 단정하게 나옵니다. 사슬 두개 아래 공간에는 사슬이 두 개니까 짧은뜨기를 두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 제일 높은 부분을 지금 만났어요. 여기는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돼 있는데, 자, 여기. 표시링 전에 짧은뜨기에는 그냥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표시링 달린 부분에는 짧은뜨기를 두개 해줍니다. 자, 방금 표시링 뺐고, 여기 V코에는 짧은뜨기 두개 해줍니다. 하나, 둘. 자, 그 다음 또 짧은뜨기 V코가 보이죠? 여기는 짧은뜨기 그냥 하나. 자, 여기가 언덕을 타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늘림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뭉툭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두 코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쭉 따라가면 되죠. 사슬 두개 아래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위에는 짧은뜨기 해서 쭉 내려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아래 부분에 또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가운데 짧은뜨기에다가 표시링 달아놨죠. 여기 짧은뜨기 3개 돼 있는 전까지. 여기 사슬 두개 있는 아래 공간에 짧은뜨기 두 개로 끝이 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쭉 규칙성 반복해서 가보겠습니다. 규칙성 반복해서 쭉 내려왔고요. 지금 제일 아랫부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있는 데를 만났습니다. 자, 가운데 요거 표시링 빼주시고. 자, 방금 표시링 빼준 코는 안 해주는 코입니다. 안 해주는 코고. 하나, 둘, 셋 중에 얘랑 얘를 모아뜰 겁니다. 두 코를 모아뜨고 이 가운데 있는 코는 그냥 건너주는 거예요. 자, 짧은뜨기 V코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가운데 건너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짧은뜨기 V코에 넣고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세 줄을 한꺼번에 통과해서 두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사슬 두 개가 보이죠? 여기는 똑같이 짧은뜨기 두 개. 그다음에 짧은뜨기 위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반복해서 쭉 올라가고 제일 윗부분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개 있죠? 자, 여기 전까지 여기 사슬 두 개, 여기 짧은뜨기 두 개로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규칙성 반복해서 쭉 왔고요. 자, 제일 위에 꼭대기 부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과 마지막은 그냥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주면 되고, 표시링 달린 부분에만 짧은뜨기를 두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그냥 짧은뜨기,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거죠.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둘 해주고, 그 다음 짧은뜨기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부분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사슬 두개 보이고 짧은뜨기 이렇게 또 반복적인 게 보이죠? 여기는 똑같이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하나 해서 쭉 가시면 되고. 자, 이쪽 부분, 이쪽에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은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표시링 달린 부분에는 요건 하나 건너주는 코를 표시를 해준 거고, 이 양쪽 두 코를 모아 떠서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V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두 군데를 반복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여기 제일 위에 높은 부분에는 표시링 달려놓은 부분에만 짧은뜨기를 두 코씩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또 가운데 요거 빼고 양쪽에서 두코 모아뜨기 해주면 되고요. 자, 한쪽 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 똑같이 예, 규칙을 적용을 하셔서 이제 여기 라인 두 번째 단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정갈하게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까지 해줬으면 빼뜨기 연결하고 이제 마지막 단입니다. 자, 첫코 표시 빼주시고 첫코에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빼뜨기 해주고 지금 빼뜨기 해준 첫코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링을 똑같은 자리에다 달아 놓을게요. 자, 마지막 단에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를 온 방향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갈 겁니다. 자, 기둥사슬 하나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빼뜨기에서 생긴 빼뜨기 코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빼뜨기는 코로 쳐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건너고 일로 갈 건데 자, 기둥사슬 하나 한 상태에서 편물 돌려주고 자, 얘는 기둥사슬, 자, 얘는 기둥사슬, 얘가 빼뜨기 코, 첫 코는 얘가 됩니다. 자, 기둥사슬, 빼뜨기 코, 얘가 첫 코인데 자, 첫 코의 뒤에 한 줄, 뒤에 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얘도 뒤에 한 줄 바늘 넣어서 빼뜨기. 뒤에 한 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자, 마무리로 들어가는 빼뜨기니까 느슨한 것보다는 조금 촘촘한 게 좋고 자, 균일하게 보이게 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각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해주는데 뒤에 한 줄에만 해주시면 돼요. 뒤에 한 줄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빼뜨기를 왜 뒤로 돌려서 하냐면 루피실 자체가 이렇게 V코가 앞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다 이렇게 줄로 이어져서 면으로 보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V코가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이질감 없이 마무리감이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코에 하나씩 뒤에 한 줄만 잡아서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빼뜨기 코는 이제 여기 지금 표시링 달려놓은 여기가 되죠. 여기까지 1대1로 이랑뜨기로 빼뜨기 쭉 해주겠습니다. 뒤에 한 줄 잡아서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쭉 한 바퀴 돌려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봤을 때 빼뜨기 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뒤편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빼뜨기 저는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있고요. 자, 여기 표시링 부분 빼고 자, 뒤에 한 줄에만 걸쳐서 빼뜨기 해주고 다 됐으면 15cm 정도 실 잘라놓고 쭉 빼줍니다. 빼고 나머지는 그냥 돗바늘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꼬리실 감추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돗바늘에 연결해서 그냥 이 옆쪽으로 가줍니다. 옆에 가서 이게 워낙 땀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돗바늘로 V코를 만들어서 감춰서 하긴 하는데 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꼬리실 감추면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저는 요 마디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는 실이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S자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리실 감추면서 실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 잘라주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가방줄을 미리 한쪽 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자, 요렇게 가방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가방줄만 해주면 됩니다. 자, 가방줄은 제가 미리 한쪽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 모티브에 이렇게 방울뜨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방울뜨기를 따라서 가방줄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간 딱 가운데에서 이렇게 돗바늘로 정리를 해서 이어주는 타입이에요. 자, 가방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쪽을 보여드리면 나머지 쪽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 매듭을 지어주는데 꼬리실을 조금 많이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한 꼬리실을 한 30cm 정도 여유 있게 남겨놓고 사슬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서 빼지 말고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자, 어디로 가냐면 자, 이렇게 M자로 된 모양이잖아요. 자, 여기 양쪽에 있는 모티브 이렇게 방울뜨기를 쭉 따라서 오면은 제일 높은 쪽에 제일 마지막 방울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위에 이렇게 줄이 있죠. 얘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쪽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이는 모티브 방울뜨기 쭉 따라갑니다. 1, 2, 3, 4. 자, 토트백 같은 경우는 이 방울뜨기 이렇게 연속해서 보이는 모양이 3개로 보일 겁니다. 자, 숄더는 4개가 보이고. 자, 아무튼 그거는 상관없이 제일 마지막 방울뜨기 이렇게 브릿지 모양 위에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사슬 매듭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금 집어넣은 부분에 가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자, 두 줄 걸렸죠? 두 줄 통과하면 짧은 뜨기가 하나 됐어요.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지금 원래 사슬 두 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변형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늘에 실 감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우리 방울뜨기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실 끌고 와서 앞에 두 줄만 통과. 자, 세 줄 남았죠? 세 줄 한꺼번에 통과하고 아래는 사슬 세 개 했었는데 사슬 두 개만 합니다. 하나, 둘. 자, 너무 조이지 말고 사슬 할 때 그냥 이번엔 여유롭게 가시면 돼요. 사슬 두 개, 실 감고 다시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방울은 모티브 하면서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죠. 자, 바늘에 줄이 4줄 걸렸어요. 4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방울 모양, 모티브 모양과 따라서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자,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편물을 돌리면서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종이실로 할 때 한길긴뜨기 뒷면의 무늬가 정말 되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 구겨진 자국이 다 보이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을 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줍니다. 자, 사슬 하나 해주고 얘를 조금만 길게 뺍니다. 한 긴뜨기 길이 정도 되게 이렇게 빼놓고 지금 여기 사슬 두 개 한 아래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 실을 잡아서 앞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앞으로 나왔죠? 여기서 사슬 두 개. 하나, 둘. 다시 여기 사슬 두 개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방울 하나 만들었고 사슬 두 개. 다시 방울 하나 만들어줍니다. 네 줄 걸렸죠? 네 줄 통과.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고 이 실을 조금 길게 빼준 상태에 다시 사슬 두 개 아래 공간 바늘 넣어서 이 줄을 앞쪽으로 끌어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어요. 사슬 두 개. 하나, 둘. 자, 방울 하나 만듭니다. 사슬 두 개, 다시 방울 하나 같은 자리에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왕복으로 돌리지 않아도 앞면만 보이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앞면만 보이게끔 이렇게 쭉 통일성 있게, 연속성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자, 토트백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줬냐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이쪽도 열 개를 만들어서 이 중간을 이어준 겁니다. 자, 열 개를 만들면 되고 자, 이 숄더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열여섯 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열여섯 개를 만들었는데 자, 토트도 그렇고 숄더도 그렇고 가방줄은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좀 토트를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울뜨기의 개수를 줄이시면 돼요. 근데 양쪽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는 10개를 했지만 조금 줄여서 9개만 하고 싶으시면 이쪽 9개, 이쪽 9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한 요 정도 길이만큼 한 이 길이가 한 4cm 될 것 같습니다. 한 4cm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요 정도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울 개수로 가방줄의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있고 저는 토트는 양쪽에 10개,
숄더는 양쪽에 16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키하고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방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고 얘 길게 빼줍니다. 길게 빼주고 여기 사슬 두 개 아래 공간 반을 넣어서 길게 빼준 거를 앞으로 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서 사슬 두 개, 하나, 둘 해서 방울 하나, 사슬 두 개, 방울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울 하나 만들고 사슬 두 개, 방울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네 줄 걸렸고 네 줄 통과 해주고 사슬 하나 할 때 얘 좀 길게 빼놓은 다음에 여기 아래 공간에 반을 넣어서 얘를 앞으로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또 사슬 두 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저는 16개 만들 거예요. 저는 16개 만들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이쪽도 16개, 이쪽도 16개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16개를 모두 다 만들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자, 6개를 다 만들었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매듭 하나 지어주고, 실을 한 20cm 넉넉하게 조금 잘라주세요. 한 25cm 이렇게 남겨 놓으시고 얘를 쭉 빼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16개를 다 만들면 자, 반대편에서 16번째 만들 때 지금 여기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15개 만들고 16번째 만들면 마무리인데 자, 여기서 얘랑 얘를 조금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6번째에 방울뜨기 하나 돼 있는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해주고 그 상태에서 반을 빼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여기 마무리 해놓은데 제일 마지막 여기 사슬 두 개 아래 공간에다 반을 넣고 이 빼준 거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빼뜨기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방울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 줄 통과, 자, 매듭 하나 지어주고, 실 적당히 잘라서 쭉 빼줍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엉성하지만 지금은, 자, 요렇게 일단은 연결이 된 상태고, 얘가 꼬이지 않는지 잘 봐주세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돗바늘 연결해서 이쪽을 조금 탄탄하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바늘에다가 연결을 해서 지금 여기 달려있는 쪽 방울 자 여기 일로 가서 몇 번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감아주고 그 다음에 얘랑 맞닿아서 여기 지금 빼뜨기로 연결된 이 부분으로 가서 이쪽도 몇 번 감아줍니다. 그냥 얘는 이렇게 감아주기만 해도 탄탄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감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감아주고 자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꼬리실 갖고 와서 여기 감아주고 다시 일로 갑니다. 이쪽 가서 이쪽도 감아줍니다.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감아졌으면 이 실을 이제 숨겨줘야 되는데 여기 방울뜨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내놨고 이쪽으로 한번 관통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무리예요. 그럼 이쪽은 잘라주고. 자, 반대쪽 거 가지고 와서 또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쪽에 있는 꼬리실이니까 여기 감아주고 가운데 한번 감아주고 이쪽 감아주면 됩니다. 가운데 한번 감아주고. 자, 가운데는 앞에서 미리 한번 여러 번 감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한 번만 걸치고 이쪽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잘 감아졌으면 탄탄합니다. 이렇게 감아졌으면 방울뜨기 있는 쪽으로 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실이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종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가방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좀 약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까지 다 됐으면 자, 꼬여서 되지 않, 얘가 뒤집어서 되지 않았는지 살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바르게 다 됐으면 자, 이쪽 부분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 뜨는 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지금 있는 꼬리실로 얘를 꼬매만 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돗바늘 연결해서 자,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해 주시냐면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방울, 두 번째 방울 여기 사이 있죠? 이거랑 지금 여기 제일 꼭대기 부분이 딱 닿게 해주시면 딱 맞습니다. 얘를 너무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얘를 너무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얘가 딱 그냥 편안하게 있을 자, 그 정도의 간격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자, 지금 이 꼬리실이 이 밑에 쪽에 있을 겁니다. 얘를 안쪽으로 해서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한 여기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한 이쯤까지. 올렸고 이쪽으로 통과해서 중간 정도에서 한번 빼주고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 중앙 여기 산 있는 부분 제일 높은 부분 잘 잡아주신 다음에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랑 얘랑 지금 연결이 됐어요.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빼주고 자, 요지는 겉에서 표가 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다시 위로 가서 자, 이렇게 방울되어 있는 이 측면 쪽 공간을 조금 이용을 해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밖에서는 표가 나지 않게. 조금 꼼꼼하게 꿰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꼬매졌다 싶을 때 뒤쪽으로 보내서 꼬리실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출 때 이런 데가 너무 촘촘해서 잘 바늘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빼뜨기하고 했었던 것처럼 S자로 이렇게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쪽은 잘 들어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쪽을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S자로 가시면 바늘도 잘 들어가고 실도 티나지 않게 잘 감춰집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 연결해주고, 한쪽이 다 완성이 되면 반대쪽도 똑같이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방줄까지 다 완성이고요. 자, 가방줄 모두 다 완성이 됐고, 완성해준 다음에 수팀 한번 전체적으로 싹 세워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방줄도 아주 정갈하게 예쁘게,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빼뜨기 해줬던 요 라인도 꼼꼼하게 다림질 해주시는 게 완전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림질 해주실 때, 자, 얘를 옆면을 이렇게 막 힘줘서 누르지 마세요. 자, 이쪽이 방울뚜기가 가면서 약간 지지대 역할을 조금 해줄 겁니다. 자, 이게 납작콩되면 안 예뻐요. 얘가 있어서 얘가 옆면에 좀 입체감이 살아나는데, 얘를 눌러버리면 멋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숄더백을 완성을 했고, 토트도 정말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작게, 토트 치고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볍게 원피스 같은 데 들고 다녀도 너무 예쁩니다. 자, 색상도 너무 이쁘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네, 세 가지 컬러로 싹 완성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얘가 완전 숭덩숭덩한 네트 타입이 아니고 약간 시스루 이렇게 비치는 듯한 요런 무늬이기 때문에 사실 강목 파우치를 안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강목 파우치 같은 걸 넣어서 쓰면은 조금 더 안정감은 생기죠. 그래서 토트백 같은 경우는 이제 강목 파우치 자, 요 사이즈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려요. 요 사이즈를 딱 넣으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강목 파우치가 얘가 너무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조이면 얘가 쑥 안으로 들어가서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목 파우치는 넣었을 때 위로 조금 나와야 됩니다. 한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얘를 조인클을 딱 하면 딱요 V넥 사이로 딱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렇게 예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목 파우치 넣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쓰실 수 있고. 자, 숄더도 맞는 광목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목 파우치 기성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조금 감안해서 사이즈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 늘이고 뭐 줄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넣고. 자, 얘도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조인끈을 했을 때딱 보기가 좋게 됩니다. 딱 이렇게. 자, 이 선은 넘어가지 않고 그 사이로 딱올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딱 쓰셔도 예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런 데다가 막 우드링도 달고 했는데요. 우드링 달아도 됩니다. 우드링 달면 훨씬 더 예뻐지고. 근데 얘는 가방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선택입니다. 집에 우드볼 있으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좀 달아서 예쁘게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가방을 모두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뿌듯하고 진짜 검정은 압수사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 검정은 진리인 것 같아요. 검정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영상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